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수의사 류성룡입니다. 이번 논문은 강아지의 급성 췌장염 의심 환자들에게서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같이 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비교한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강아지의 췌장염과 스테로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많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췌장염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즈음에 다니던 중에도 이게 스테로이드가 췌장염을 유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09년에 퍼블리싱된 것 중에 하나 이 슈타이너 박사님, CPL 키트의 아버지시죠. 이 소화기 쪽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이 교수님께서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롱텀으로 스테로이드 투약을 했는데 CPLI 컨센트레이션에 문제가 없더라. 거의 한 1BID 정도를 한달 가까이 먹였거든요. 농도의 변화가 없다더라.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쯤에 2008년에 나온 이 사람 소화기 저널 쪽에서의 이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이렇게 의원성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릴레이션십이 정립된 것은 없다. 대려 이제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봤을 때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치료 옵션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익숙한 것들이 많죠. 가백세이트, NAC, 스테로이드. 여기선 스테로이드가 모탈리티를 뭐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에 반해서 또 대략 또 스테로이드에 기인한 췌장염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한 2020년에 나온 보고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와 치증사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을 했느냐? 아주 명쾌하게 입증을 해냈다기보다 배제를 하면서 다른 췌장염의 원인들 전부 다 배제됐다. 근데 스테로이드밖에 안 남았다. 스테로이드 끊었더니 해소가 됐다. 이런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란조 스코어라는 걸 언급을 하는데요. 나란조 스코어는 사람 의학에서 어드버스 드럭 리액션에 대한 이러한 조사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점수표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했을 때 점수 구간에 따라서 예, 그 약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2020년 케이스에서는 이 스코어가 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바블에 해당되는 그러한 케이스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췌장염에서 써 마라 이렇게 하는 와중에 2019년에 이 부사바의 저널인 JSAP 저널에 흥미로운 논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 일본의 수의사입니다. 니혼대학에서 내과 쪽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오카니시 전 교수님, 지금은 나카노 동물병원 부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서치를 해봤는데요. 여기 도쿄에 있는 병원이고요. 여기에 부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토요일은 출근하시고 일요일은 쉬십니다. 한국과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수의사는 주말에 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앱스트랙트 쪽에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보면은 확실히 이 CRP를 줄이는 것과 그리고 임상 증상을 빠르게 개선시키는데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성이 있었느냐 보면은 65케이스, 수가 그렇게 적진 않아요. 30케이스가 넘네요. 그런데 이게 군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스테로이드 처치한 케이스 45케이스, 스테로이드를 안한 케이스 20케이스, 30케이스만 좀 넘었으면 더 좋긴 했을 텐데 어쨌든 수가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논블라인디드, 논랜덤마이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이어즈가 좀 이렇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환자 셀렉션이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몰 넘버, 바이어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서 좀 상대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문도 있죠. 그러니까 췌장염 환자에게서 FFP를 썼더니 혈장 수호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더 높더라. 혈장 소혈을 받은 친구들이. 근데 이러한 결과를 딱 받아들였을 때 먼저 수의사들이 드는 생각은, 아, 먼저 중환자니까 상태가 더 나쁘니까 혈장 수혈을 했을 거고, 어차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썼던 환자들이랑 혈장 수혈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랑 비교를 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source criteria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뭐 DIC, 그러니까 응고개와 관련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이 혈장 소혈을 받은 환자가 더 위중한 환자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논 블라인디드도 아니고 논 랜덤마이즈도 아니고 기존에 내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들 그냥 차트 보고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신뢰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게 학계의 입장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뭐 클리니컬 어드바이저를 포함한 우리가 자주 보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보면은 이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 서스 크라이테리아에 부합이 되거나, 이제 그래서 전신적인 합병증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DIC 같은 게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췌장염에서는 이 혈장 소혈을 통해서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소화기 전문가들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FFP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환자 셀렉션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논문도 한번 참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췌장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산화적 스트레스, 그리고 저혈압, 그리고 아시나셀에서의 pH 변화나 세포 내에서의 칼슘 시프트 등으로 인해서 췌장 내에서 소화효소가 액티베이션 되는 게 문제인 질환이다. 근데 이게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많이 알려져 있는 소화기계 증상 이외에도 이게 SIRS가 진행이 되면서 카디오베스큘러 쇼크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소화기 증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환자의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증의 상황으로 갈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특이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 검증된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치료 방법은 사실상 대증 처치들이에요. 수액 처치하고, 토하니까 항구토제, 아파하니까 진통제, 그리고 저지방식이가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치료들이 있습니다. 사람 의학에서도 췌장염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위험한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이상 이게 설사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사망률 올라가고 MODS 가능성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마일드 케이스였던 게 증상이 갑자기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보는 것과 함께 CT 파인딩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에서도 분명히 이건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비록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 이거는 넬슨 이전판에 있던 테이블입니다. 이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비어 단계에 들어간 췌장염들은 사망률이 66%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 스코어 3이 뭐 어떤 상황이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올가 시스템에서 하나 이쪽이 게재가 될수록 스코어가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루코사이토시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CRP가 두드러지게 상승하면서 전신염증이 엄청 심한데 유레아가 80 이상이고 간 수치가 레퍼런스 레인지 3배 이상이다.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이 있으면은 사망률 66%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통 췌장염을 진단할 때 보호자님한테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는 질환인 건데, 말인즉슨 여기에 알려져 있는 대증 치료 말고 추가로 또 다른 치료 옵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셉틱 쇼크나 썰스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예전에는 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의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오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여러 번이 연구를 통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으니까 이 저자는 췌장염 환자들한테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 이런 걸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저자가 이 스테로이드가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모델링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